다른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요, 위험의 개념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정의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의 종류를 봤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 이 수익이라는 게 뭐냐? 통계적으로는 평균의 개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의 종류를 우리가 보신 겁니다. 기대 수익, 요구 수익, 실현 수익이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까지도 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험하고 수익을 따로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 보실 예정이냐? 위험하고 수익의 관계를 보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이제 비례 관계이다, 상쇄 관계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까 위험하고 수익을 따로따로 볼 때에도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 둘의 관계에도 뭐 역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185쪽에 제3절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겠다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보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가 건너갔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하면 181쪽 잠깐 가보세요. 181쪽. 181쪽 가니까 그 박스 바로 밑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뭐 그런 거 있나요? 예,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위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다. 뭐 이렇게요. 이걸 어떤 분은 또 위험 혐오형 투자자이다 이렇게도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이다. 그래서 위험 추구형을 또 어떤 분은 위험 애호형 투자자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해요. 이런가 하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이다. 그래서 위험 중립형이다. 이 위험 중립형은 이 중립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말로는 이제 독립입니다. 독립.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독립이란 말은 따로따로 위험하고는 따로 논다 그 이야기인데, 이셋 중에서는 가장 뭐 사실 이해가 어려운 게 3번이죠, 3번. 그래서 우리가 분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요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일 쉬운 거 위험 중립형 먼저 한번 설명해 버리자. 이 사람은요, 수익이 높으면 이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고, 수익이 낮으면 무조건 투자 안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위험이라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높더라도 너무 위험해서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하다. 그럼 투자 안 해야죠. 그런데 이제 투자한다는 게 문제고,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위험이 전혀 없어서 아주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아예 따지질 않으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 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요, 수익이 좀 작다 하더라도 위험이 낮은 것, 즉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추구형은 약간 위험한 사람이죠, 이 사람. 네. 수익이, 화살표 크게 잘 봐야 돼요. 수익이 조금만 크다면 위험이 상당히 크다 하더라도 부담하겠다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조금 더 버는데 뭐 그냥 살짝 뭐 퇴근 늦게 하고 뭐 약간 고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더 벌자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조금 덜 벌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후기도 낫지 않겠어요? 많은 더블 자고 뭐 온몸이 막 상처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분석 가능한 사람은 주로 위험역평이라고 했는데, 위험역평은 위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쪽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만일 어차피 수익이 똑같다면, 뭐 두 개의 자산이 있는데 수익이 같더라. 그럴 때는 당연히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보는 게 똑같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작은 쪽을 고르죠. 그런데 이 위험협형 투자자는요, 나는 투자를 좀 해야 되겠는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또 이 위험이 크기도 하다. 크기도 굉장히 크다.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위험을. 그럴 때는 위험이 크니까 벌벌 떨면서 도망간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좋아요. 위험이 좀 큰데요. 살짝 좀 겁이 납니다. 위험이 좀 커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위험을 부담하면 나한테는 뭘 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는 것이고, 충분한 수익이 없다. 그러면 쓸데없이 위험 부담한다고요. 바로 거절한다고요. 거절.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험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대가도 없는 쓸데없는 위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상당히 깍쟁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요,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이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위험이더라. 그럴 때는 요구하는 수익도요, 수익도 터무니없이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 염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작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부담하는 위험이 아주 커요. 아주 컸다. 그럴 때는 또 겸손 떤다고, 뭐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뭐 그냥 대충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 고생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정도는 수익을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담하는 위험이 작은 쪽에서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커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위험의 평투자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위험하고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세관계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례관계란 이야기인데요. 여기 확인하고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걸 아까 먼저 설명했어도 되긴 되는데, 논리적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약간 바꿔서 순서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이 위험의 평이죠. 방가를 1번 보시면, 위의 사례에서 그랬는데 그 표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B 부동산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위에 표에 A하고 B 부동산이 있을 때 그 이야기예요. A와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B 부동산의 위험이 보다 작기 때문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수익이 똑같다. 그럴 때는 위험이 큰 걸 고른다고요? 작은 걸 고른다고요? 작은 것. 그래서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의 유형, 그런 걸 우리는 위험 협형이라 한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위험 협형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협형도 위험을 부담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이 있다면 위험을 부담 안 한다고요? 할 수도 있다고요?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3번, 투자자의 일반적 위험은 위험협형이므로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뭐 투자자 그러면 다 위험협형이라고 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투자자가 위험협형이라고 할 때 맨날 그렇게 전제하죠. 또 전제 안 했다 하더라도 위험협형이다 이렇게. 위험 추구형은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이 사람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됐고요.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아까 185쪽으로 갔죠. 185쪽으로 가시면 제3절 큰 3번에 위험과 수기 관계됐죠. 그래서 거기 위험과 수기 상시 관계됐는데 여러분 그 개념은 이러고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편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 중요한 이야기죠. 비례관계이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비례관계. 즉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이와 같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risk return trade-of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의미는 좀 있어요. trade-off. 그런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하나는 무협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그리고 위험 할증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그랬죠? 일단 인플레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나중에. 그 피셔 효과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보시죠.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하면, 투자자는요, 위험을 부담할 때 어떻게 수익을 요구하느냐. 그걸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협률 더하기 위험할증률을 요구한다 그 이야기인데요. 뭐 처음 보시는 거 굉장히 낯설어 보이죠. 게다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건데요.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자들이 좀 쉬운 단어를 써주면 좋은데 학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 그래야 권위가 선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쇄관계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비례라고 써버렸으면 이 부분에서 누구도 오해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맞춰 문제를. 근데 굳이 그걸 상쇄라고 표현해가지고 저는 민법 용어도 아주 불만입니다. 법률 용어. 제 친구들 변호사들이 뭐 수두룩한데요. 여기 지금 영암, 여기도 지금 몇 명 있네, 보니까. 엊그제 만났던 애들. 요즘 막내네라고 만나잖아요. 근데 걔네가 다 행복하진 않아요. 공부는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잘하는 애들은, 영업 잘하는 애들은 잘하지만, 아닌 애들은 뭐 많이 힘들죠. 맨날 국선 변호하고 다녀요. 국선 변호가 뭐 꽤 돈은 되거든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왜 우리는 그렇게 민법 용어가 어렵냐? 미국 법률 용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리얼터 윤리규정집이라고 해서 ISPAP라는 거, ISPAP 미국 부동산 협회 윤리규정집 법률집이에요. 지금 영어를 제가 손놓은 지가 20, 30년 가까이 됐죠. 지금도 번역이 거의 돼요. 영어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단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쉬운 단어만 써요. 그 문자 옛날에 우리 영어 공부할 때 1형식부터 5형식 그런 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옛날 어렸을 때 3형식 이상은 안 써 걔들은. 법률 용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상은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면은 미국은 문맹률이 많아. 문맹. 특히 스페닉이나 그 흑인들은 글자를 못 읽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걔들이 숫자 계산도 못하고 맨 이제 입만 말로만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이놈들도 혹시 읽을 줄 모르니까 어려운 단어를 안 써요. 그게 국민을 위한 거지. 우리는 민법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소송?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변호사한테 반드시 돈을 갖다 줘야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상한 구조야. 일본하고 우리만 그래요. 말이 어려운 거. 일본 법률 거의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거. 권위적이에요, 너무. 네. 설명 들어보면 열받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무협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아까 이제 그랬죠. 읽어보셨는데, 시간의 대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냐 하면, 국채라든가, 공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협자산이라 그러고요. 요것들의 이자율을 무협률이라 그래요. 즉,
위험이 없을 때 수익률이란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이 없을 때 벌 수 있는 게 뭐냐? 국채나 공채 같은 무험 자산에서 벌 수 있는 이자율이다. 예, 근데 요즘 2% 정도라고 치자. 뭐 그게 무험률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채나 공채 같은 것들은 어째서 무험 자산이냐?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대부분 이제 그냥 무험 자산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죠. 공채는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국채 100만 원 투자했다라고 가정하자.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채권은 항상 채권 액면에 표시이자라는 게 있어요. 요 채권 사면은 이자 몇 프로 줄게 써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저는 1년 만기라고 가정할게요. 1년 만기. 그 다음에 채권은 또 이자 지급 방법이 채권에 써져 있습니다. 예컨대 3개월 이표 채권이다. 그러면 이 채권은 채권의 이자를 매달 주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겠다고 표시한 채권이다. 그럼 6개월 이표이면은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거예요? 6개월. 이해하셨나요? 보통 채권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줘요, 이자를요. 매달 주진 않습니다. 원금은 언제 주느냐? 무조건 만기에 줘요. 3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준 다음에 3년 후에 원금 주는 거예요. 채권은. 채권은 중도 상환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무조건 만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채권 샀다 하면 중간에 국가한테 가가지고 나 저 돈 급한데 채권 던져버리면서 돈으로 주세요. 그런 건 안 돼. 대신 그렇게 돈이 급하면 시장에서 내 채권을 팔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셨어요? 거래는 돼요. 근데 중도 상환은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채권의 성격인데. 자, 그러면 이 채권은 1년 후에 1년 만기라고 했으니까 저는 얼마를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가 2만 원 붙었겠네요. 그래서 102만 원 벌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위험의 개념 생각하면서 지금 들으셔야 돼요. 위험의 개념은 기대수익과 실현수익이 달라질 때가 위험이라고 했고, 만약 둘이 똑같다. 위험이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 국가가 이거 2만 원 주기 싫어가지고 나라를 디폴트, 부도를 내야 되겠어요? 나라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운영. 그러니까 2만 원 이자 안 줄까요? 반드시 줄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그대로 실현이 되죠. 즉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아졌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에요? 무위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위험 자산이라 그래요. 무위험.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서 예? 네? 공채. 아, 요 글씨. 처음 보면 글씨가 잘 그렇죠. 네, 공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들. 예, 공공기관. 예, 잘하시네요. NH 같은 것들이 발행한 걸 공채라 그래요. 예. 예, 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부동산에. 예, 채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채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법 공부하시면 또 많이 나와요. 공법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채권이 옛날에 채권 입찰제 있었잖아요. 옛날에 왜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채권 입찰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주택 상환사채라고 또 있어. 공법에는 여러 가지 채권이 나와. 예. 그때 가서 공부하세요. 저는 요 이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이거는요. 누구든 투자하고 1년 기다리면 무조건 주는 겁니다. 시간에 대가. 자, 그런데 위험할 종류는 뭐냐.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분석하자 그랬죠. 자, 위험이. 위험을 부담하면 할증되는 수익률. 할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부담할 때 그만큼 더 주는 수익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부르죠. 위험 대가율이다. Risk premium.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 어떤 사람이 위험을 10% 정도인 위험이 이 정도인 자산을 투자한다. 위험 부담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이 정도는 더 줘야지 투자하겠다. 8%.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두 개를 더해가지고 몇 프로가 되는 것이냐? 10%. 만일 어떤 투자자가 20%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한다? 그럴 때 투자자가 그래요. 와, 이거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2% 더해가지고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 몇 프로가 되느냐? 17%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말해서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하게는 뭐가 커지는 거예요? 무협률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할증률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할증률. 그러니까 위험할증률이 커지니까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한다고요? 비례한다고요?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죠? 이럴 때도 무협률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위험할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다. 나중에 뭐 이런 이야기는 좀 할 텐데 부담하는 위험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조금만 더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담하는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좀 더 줘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담하는 위험이 더 크다. 이만큼 커요. 그럴 때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 감소한다고요. 점점 증가한다고요. 증가. 이런 걸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자, 바로 2번만 잘 확인하면 되겠어요.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하나는 무협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시간에 대한 비용 그리고 위험할증률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예상 인플레를 고려한다. 그런 건 피셔 효과라고 해서 천천히 봐도 된다. 그 이야기고. 가로 3번. 무협률에 위험할증률, 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 그런 걸 위험이 적절히 반영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칠판 좀 봐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요. 여기다가 이거 더한 거 이야기예요. 이 요구 수익률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위험 조정률이라 한다. 예. 아직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용어는 그래도 정리하죠. 위험 조정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상 인플레 그런 거는 뭐 됐다 그랬죠. 그럴 때, 자, 가로 2번에, 자, 무협률이죠. 무협률이란 국채나 공채 실질 이자율과 같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다. 즉, 무협자산인 국채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알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위험이 없을 때 수익률, 무위험률이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무협률은 오로지 기다렸다는 것 때문에 주는 거니까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험할증률이죠. 위험할증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한다. 아, 위험을 부담할 때 얻는 대가죠. 그래서 이런 걸 위험 할증률이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피셔 효과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옆에 위험과 같이 아직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해야 되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위험의 처리도 놔두시고. 어디까지 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쭉 넘어가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193쪽으로 이제 갑니다. 193쪽. 193쪽 가니까 뭐가 나온가요? 평균분산 결정법하고 포트폴리오 뭐 그런 거 나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본다 이야기예요. 그럴 때 평균분산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뭘 먼저 보느냐? 그래야 좀 쉬워요. 195쪽에 포트폴리오를 먼저 볼게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그거를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처음 하실 때는 좀 까다롭죠. 그런데 뭐 개념은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죠.
포트폴리오론 그래서 자 195쪽인데요. 1번에 전통적 자산산분법 그랬는데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자 큰 2번 포트폴리오의 의 그랬죠. 그래서 괄호 1번 보니까 포트폴리오론은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또는 위험관리의 방법이나 원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 재산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이긴 한데 그렇게 재산을 3분했다고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뭐 분산 투자일 뿐이지 최고로 좋은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드릴 텐데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다. 포트폴리오는 일단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진 돈을 한 군데다 몽땅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재산 3분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진 돈을 예금만 하면은 뭐 돈이 안 되고 그렇다고 주식에만 투자하자니 돈은 되는데 위험하죠. 그렇다고 부동산에만 투자하자니 이거는 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비교적 안전한데 문제는 나중에 팔아먹으려면 힘들더라. 환금성의 문제가 있더라. 그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이 중에 딱 한 군데만 몰빵 투자한다고요? 나눠 투자한다고요? 나눠서 그런 게 분산 투자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1억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근데 주식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너 주식 잘 알잖아. 딱 투자하면 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30년 직인데 주식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야, 대한민국은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삼성전자에다가 1억을 다 투자했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분산 투자예요? 집중 투자예요? 그렇죠. 이런 건 집중 투자인데 야, 그럼 또 위험할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삼성전자에도 한 3천 투자하고 LG에도 한 3천 투자하고 현대차에도 한 뭐 4천 투자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것들은 제가 가진 돈을 세 군데 나눠 투자했으니까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그렇죠. 분산 투자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그 이야기죠. 이유는 뭐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자산관리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요. 뭔 말이냐. 이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투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친구 말 듣고 해도 되고요. 또 삼성전자는 워낙 알려진 기업이어서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회사들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재무제표도 손익계산서도 좀 봐야 되고 혹시 손익계산서를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회사 또 경리팀에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회사에 찾아가면은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뭐 소액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바쁜데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회의실에 잠깐 기다리시죠. 그래서 차도 대접하고 지들이 먹다 남은 과자 있으면 과자도 좀 갖다 주고 그래요. 투자자는 항상 회사는 대접을 잘해줘요. 요즘은 이제 전문 또 재무팀이라고 있어가지고 IR 주로 이제 투자 설명회 하는 애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해줍니다. 대신 가서 때 뭐 너무 솔직해가지고 제가 뭐 사실은 돈이 별로 없어서 한 100만 원 투자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약간 대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뭐 사실 저는 수액 주십니다. 뭐 한 두 장 정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뭐 그놈 두 장이 2만 원인지 2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가 알아서 이해하겠죠. 보는 사람 이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 장. 두 장이 얼마 이렇게는 묻지 않습니다. 또. 서로 치사해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아니면 두 개라 그러든지 부동산에서는 이제 억을 개수로 이야기해요. 억을. 10억 그러면 10개, 100억 그러면 100개. 이제 뭐 부동산들은 또 보통 그렇게 쓰죠.
그러면 요즘은 또 이제 금융 주식하는 애들도 잘 알아들어요. 난 뭐 두 개 합니다, 두 개. 대접이 좀 융숭하죠, 그래도. 그래야지 뭐 너무 솔직해 가지고 사실은 1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험 삼아 하는데. 그러면 계속 시험 삼아 하세요라고 하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는 불필요 이제 번거로운데 왜 하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되 위험을 이전보다 대폭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산 투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방점이 위험 감소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많이 오해하던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건 방금 공부했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비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다. 그 위험 부담이 작을 때는 버는 것도 없고 위험 부담이 많으면 버는 것도 많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싶으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리고 막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돈 벌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냥 가서 덤비면 되는 거죠. 몸살이지 않고. 그러다 죽으면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는 버는 건 똑같이 좀 제대로 벌어보고 대신 위험을 줄이자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것도 이제 투자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험하고 수익을 정의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위험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분산이나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아서 이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아, 위험은 분산으로 계산한대. 이런 정도.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기대 수익은 계산 문제로 뭐 엄청 많이 나와죠. 사실은 포트폴리오 쪽이 더 많이 나와요. 이 평균 계산은. 그래서 요거는 평균이다. 평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느냐. 아까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확률을 곱하라 했는데 포트폴리오는 확률 대신 뭘 주느냐. 투자 비중을 줘요. 투자 비중.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비중을 준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워하고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비중이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비중을 주나 확률을 주나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 두 회사에다가 투자를 나릅니다. 그럴 때 수익률이 얼마냐? 수익률이 여기 10% 여기 20%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냐? 투자 비중 저는 이제 1억 갖고요. 삼성에다 7천 투자를 예정해요. 7천. 그러면은 제 돈에 몇 프로가 삼성에 투자된 거예요? 그런 걸 투자 비중이라고 합니다. 투자 비중. 그 다음에 나머지 3천은 LG에다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 비중이 30%이다. 그러면 왜 비중이라는 게 곧 확률이냐? 내 돈 1억이 삼성 쪽에서 발견될 확률은 70%예요. 내 돈 1억이 LG에서 발견될 확률은 당연히 30%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에 몇 퍼센트씩 쪼개서 투자했느냐, 비중이나 확률이나 같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더 쉽게 할게요. 더 쉽게. 평균은요. 뭐 비중을 주건 확률을 주건 그냥 곱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시그마. 끝.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암산할 때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한다 그랬죠? 제가 암산하는 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7일은 7이니까 7%, 2, 3은 6이니까 6%, 두 개 더 해가지고 1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만약 이게 30%고 이게 70%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2, 7이 14. 2, 7이 14. 이렇게 암산할 때 제일 조심할 건 자릿수입니다. 2, 7이 14가 0.14%냐 1.4%냐 아니면 14%냐 셋 중에 뭐예요?
요거는 20%니까 이 70에 10%가 7%거든요. 두 배니까 7%요 14%예요. 14%. 요거죠. 요거. 아니 이게 10%라면 7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할 때 이런 게 좋아요. 10의 배수 관계로 이제 이용하는 것 또는 10의 보수 8이다라면 2를 더해서 10을 만든다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야 암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암산하는 걸 잘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쪽은 또 아주 어려서부터 원래 좀 밝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산할 때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자릿수 굉장히 조심해. 자릿수 그러니까 다 계산한 다음에 자릿수 때문에 틀리거든요. 방금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3일은 3, 3%. 그래서 14 더하기 3이가 17% 이렇게 되겠네요. 만일 30대 70이라면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몇 프로든 간에 계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 이야기는 평균이라는 게 비중이건 확률이건 그냥 줄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다시 할게요. 설마 이렇게 곱하겠냐 이렇게 비중끼리 곱하고 수익률끼리 곱해가지고 그걸 더하면은 무슨 개판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평균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다고요. 줄줄이 곱한다고요. 줄줄 그렇죠. 그 공식 몰라도 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장점 그런 거는 뭐 천천히 읽어봐도 되는 거고 자 넘어가셔서 196쪽이죠. 자, 포털이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개념만 좀 보죠. 자, 포털은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위험 관리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위험 줄인다 그랬죠.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 그런 걸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제거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비체계요 체계적 위험이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 자체가 시험에 좀 나와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요. 영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돼 있으시면 되시면 좋아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예정인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래프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래프는 횡축과 정축이 뭔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랬죠. 횡축은 자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점이고요. 원점 제로. 1이 갈수록 자산의 한 개 자산, 두 개 자산 이렇게 자산의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10개, 20개, 30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정축은 위험입니다. 위험. 그 이야기는 위로 갈수록 위험은 커진다는 이야기고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위험이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작아지겠죠. 그럴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요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렇게라는 거는 뭔 말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내가 가진 1억을 싹 다 삼성전자에다 몽땅 투자했다. 그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의 숫자는 삼성이라는 딱 한 개 회사 거니까 보유하는 자산이 몇 개죠? 두 개에 한 개예요. 이런 걸 우리는 분산 투자요, 집중 투자요, 이런 거 집중이죠.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이요. 이 빨간 선까지 한 개하고 닿는 데까지 엄청나게 높은 위험을 부담하죠. 무지막지하죠. 자 그런데 그럴지 모르니까 내가 가진 돈을 S전자하고 LG 두 군데에다가 5천 5천 투자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진 주식의 숫자는 자산의 숫자는 몇 개죠?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면 두 개. 이제 분산 투자죠.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은 이 정도까지이다. 아 그러니까 일단 위험이 상당히 줄었어요. 네, 줄었죠. 혹시 더 분산하면 좋을라나 그래서
삼성전자, LG, 현대차까지 세 군데다가 나눠 투자했다. 3천, 3천, 4천. 그랬더니 내가 가진 자산의 숫자가 3개가 됐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와, 상당히 줄었네, 그죠? 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래서 1,000만 원씩 10개 회사 주식에다 나눠 투자했다. 그랬더니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아졌다고요? 엄청 낮아졌다고요? 낮아졌다. 이야, 더 좋은데? 그래서 500만 원씩 20개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10만 원씩 100개 회사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100개. 그럼 내가 보유하는 자산의 숫자가 100개인데 이렇게 20개, 30개, 40개, 50개, 100개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보니까 위험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20개부터는 더 이상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죠. 수평으로 달리죠. 아까는 쭉쭉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쭉 그냥 수평이란 말이에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위험이 있어요. 요 위쪽이죠. 요거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 당연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리 분산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20개건 30개건 100개건 300개건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위험이 있는데 이 아래쪽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전체를 총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럴 때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해 봐야 피할 수 있는 위험일까요? 없는 위험일까요? 없고,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에요. 불가능한 위험이에요.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분산 투자 100날 해봐야 일단 전혀 제거가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죠.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하고 관계가 있는 위험이에요. 요거 체계적 위험은요, 시장 상황과 관계가 있는 위험이에요. 시장. 조금 쉬운 거 먼저 설명할게요. 요거 쉽죠 뭐. 그나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경기가요,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완전 바닥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투자 방법을 좀 바꿔요. 집중 투자에서 분산 투자를 바꿨다. 가장 우량한 자산 딱 하나만 골라서 집중하는 방법에서 여러 자산에 나누는 분산 투자를 바꿨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투자 방법을 바꿨다 하더라도 경기가 완전 바닥이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투자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100날 해봤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힘이 나네요. 그런데 그럼 이건 뭐냐, 요거를 예를 들기가 참 애매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네, 근데 제가 1억을 삼성전자에다 물방 투자했다 아까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제가 투자하고 3달 지나서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병원 들어가셨다 그러던데 계속해서 안 좋으시대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느냐, 딱 반토막이 돼가지고 5천을 손해봤어요. 5천.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달랑 5천 남았다 그 이야기 지금. 그런데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3천, LG에다가 3천, 현대차에다가 아까 4천 그랬죠, 이렇게 분산 투자했다. 그랬더니 역시 세 달 뒤에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반토막 나서 1,500을 손해봤다. 일단 분산 투자하면 손실의 규모가 커요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손해를 커버할 것 같아요. 게다가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삼성전자의 회장님이 아프시면 원래
모든 회사 회장님들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삼성이라는 회사 개개 자산의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 주식 개별 자산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 아프시다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플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쪽은 멀쩡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더블 플러스 3천. 이쪽은요 절반이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2천. 그럼 이제 토탈 성적 좀 볼까요? 여기는 절반 까져가지고 남은 거 5천. 여기는 1,500 까졌지만 5천 벌었으니까 3,500을 더 벌었네요. 그래서 1억 3,500. 양쪽 수익을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게 우리가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분산 투자하면은 한쪽은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벌어준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손실을 보는 것도 규모가 작아진다는 점도 있으니까 이와 같이 개별 회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집중 투자하면 망하는데 분산 투자하면 망한다고요.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요. 줄인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피할 수가 있다. 이해하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관할번호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인데 이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분산하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 2번 체계적 위험은 전반적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장 상황, 시장 위험이라고도 한다. 인플레, 이자율, 일반 경기 변동 등은 여러 투자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죠. 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운영과정 발생할 수 종합의 파업이나 소송 문제 등 개별 투자안이 투자안에 따른 특수한 사정과 관련 있는 위험들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투자안에 대해 수익률을 예상치보다 증가시키는 데 비해 다른 투자안에 대한 수익률을 예상치보다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안에 분산에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서로 벌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러니까 위험이 커진다고요? 상쇄 된다고요? 상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다음에 과로이번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다 했는데 첫 번째가 수익률의 측정이죠.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화여 구한다. 아까랑 똑같죠? 가중평균.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그 구성 자산의 개별적 기대 수익률과 각 자산의 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투자? 비중. 확률이요? 비중이요? 비중. 네, 비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을 가중 평균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각각의 경우 예상되는 확률이다. 확률이나 포트폴리오 예상 수익을 가중 평균할 때에는 개별 자산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중치로 쓴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이거죠. 일반 투자 안에서는 확률을 썼지만 포트폴리오는 확률 쓴다고요. 대신 비중이라고요. 비중.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sigma i equal 1부터 n까지 뭐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뭐 책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죠. 책을 이렇게 쓰면 남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야 얘는 sigma i equal 1부터 n까지 뭐 이런 것도 모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니까 책은 정상대로 쓰고 설명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한다고요. 쉽게 간다고요. 곱해가지고 sigma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야기고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여러분 거기는 안 봐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계산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건 됐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요. 198쪽에 넘어가셔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건데 여기하고 이제 이 상관계수라는 건데 굉장히 망설여지네요.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 쉬었다가요 상관계수까지만 끝내고 오시면 예. 왜냐하면 여기 또 주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죠.
저도 쉬고 싶어요. 상관계수까지 맞게 상관계수. 아, 이거 안 지어도 되는데. 어렵죠. 이 투자 이론이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나오죠.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 상관계수라는 거는, 요거는 통계 용어죠. 뭐,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면 일생에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용어인데, 사실은 왜 여기까지 나오는지 참 불만스러운데, 요거 통계학을 꽤 공부해야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초창기에는 잘 못 듣는 용어인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상관계수라는 건, 기호로는 뭐 이렇게 구자를 옆으로 뒤집어놓은, 로우 제곱이라고 쓰는데요. 뭐 이런 건 됐고, 뭐 안 중요하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라면,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두 회사의 주식이 밀접하게 상관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플러스 1은 밀접하게 상관이 있어서 수익이 똑같이 움직인다 그 이야기고 마이너스 1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제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4천 SDS의 3천 삼성전기에다가 3천 그래서 1억 투자했다.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인데 회장님이 아프셨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얘 혼자만 떨어질까요? 어차피 관리 안 되니까 다 똑같이 떨어질까요? 똑같이. 아 그러니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게 움직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분산 투자했다고 해서 위험이 감소가 될까요? 그냥 더 위험해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감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요 위험 감소가 전혀 안 돼요. 위험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서 조금만 내려가도 즉 0.9 플러스 0.9 플러스 0.8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면 약간씩 위험이 줄어드는데 어떨 때 위험이 가장 많이 줄어드느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뭐냐 아까도 잠깐 했는데 S전자는 회장님이 아프니까 주가가 하락했다. 그런데 LG는 전혀 아플 일이 없으니까 상승했다. 요거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주가가 같은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또는 현대차도 반대로. 이런 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쪽에서 잃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벌어주는 거니까 위험이 커질까요? 많이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쪽에 가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은 많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완벽한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줄일 수 있어요. 제로까지. 다시. 제가 지금 뭘 줄인다 그랬어요. 체계적 위험이요? 비체계적 위험이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게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 뭐밖에 없냐? 체계적이 아니고 비체계적밖에 없고 그럴 때 비체계적을 완전히 줄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큼만 줄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줄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0.3이요 마이너스 0.7이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완벽한 마이너스 1 제일 낮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게 15회 때 나왔죠. 그래서 15회 때부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매 제일 큰 거 플러스 1일 때는 아예 안 줄어들고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안 줄어든다고요? 조금씩 줄어든다고요? 조금씩 예. 그러다가 많이 내려오면 엄청 줄어들고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제거한다 그 이야기죠. 이럴 때 제거되는 내용 뭐라고요? 체계요? 비체계요? 아니 다시 제가 분필을 여기다 댔다고 이거 부르면 안 되고 체계 비체계? 비체계 예. 제가 일부러 속이려고 지금 여기다 분필 대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줄일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비체계 이해하신 거죠? 와 이제 가끔 그럴 겁니다. 제가 맨날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손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참 웃긴다 그죠? 네.
제가 상관교수 잠깐 볼게요. 이거는 확인은 쉬었다 할까요? 설명을 했으니까. 확인은 쉬었다가.